화순군청 임혜지 선수가 한국 여자 복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자 12년 만에 복싱 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빠른 풋워크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며 8강전을 승리한 임혜지 선수는 일요일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함께 훈련해온 동료들도 응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크린 앞에 모여든 감독과 선수들. 화순군청 소속 임혜지 선수의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8강전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임혜지! 파이팅! 가지라! 금메달! 금메달! 카운터를 적중시키며 초반부터 우위를 점하더니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 상대 선수가 거칠게 쏟아내는 주먹을 빠른 풋워크로 피해냅니다. 3대2 판정승으로 임혜지의 손이 올라가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동메달을 확보한 임혜지는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딴 건 한순철의 2012년 런던 남자 60kg급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에서도 제 경기를 지켜봐주시느라 안 자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려온 동료들은 제일처럼 기쁩니다. 10년 동안 애지우나가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왔고요. 이번에 올림픽 성적 동메달 획득한 거 지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요. 남은 경기도 화이팅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혜지 화이팅! 왼쪽 어깨와 다리 부상으로 어렵게 준비한 올림픽이기에 감회는 더욱 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화순을 또 대표해서 올림픽에서 나간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또 이렇게 잘 싸워줘서 애지 화이팅입니다. 애지 결승까지 해낼 겁니다. 임혜지는 파리 현지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일요일 튀르키예 아크바르시를 맞아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